한인들도 프린스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의 죽음에 팬들은 아쉬워했고 그의 음악을 되새겼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한인들 역시 팝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 프린스의 죽음에 안타까워했고 가장 놀란 것은 바로 57세의 젊은 나이에 돌연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벌써 가셨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퍼플레인이라고. 아, 좋아했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참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직까지 얼마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내 나이도 어린데 아직까지 너무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즐거워할 수 있게 또 옛 추억도 이렇게 좀 그거 할 수 있는데 너무 안 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레코드점은 프린스 앨범이 많이 준비되어 있진 않았지만 오늘 프린스 앨범을 찾는 고객들로 관련 앨범들이 매진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린스의 사망 소식을 접한 레코드 매장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슈퍼볼 하프타임 때 공연 등을 기억하며 정확한 나이는 몰랐어도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숨졌다는 소식에 기분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보기에는 건강해서 보였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되게 이렇게 당황스러웠는데 심지어 오늘도 어떤 손님이 프린스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프린스를 기억하는 팬들은 그의 음악과 패션은 창조의 아이콘이라며 팝과 락 역사에서 프린스만큼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 아티스트도 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이클 잭슨 그늘에 가려져 그의 천재성이 더 조명되지 않았다며 팬들은 80-90년대를 풍미했고 2014년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활동한 그의 음악을 기억했습니다. 80년도인가요? 1999이라는 또 타이틀 곡이 굉장히 신나는 곡이었던 것 같고요. 또 Purple Rain은 빠른 노래는 아니죠. 이제 영화 주제가. 예. 노래 잘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한테 정말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팬들은 팝의 전설이 사망한 소식에 더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워했고 그를 21세기 팝의 향기를 놓지 않은 감각적인 아티스트로 기억했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